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썬더워리어 SX01번 블리츄잉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와이프가 톤을 조금 높여서 항상 찍으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목이 아프고 좀 빨리 지쳐서 이번에는 억지로 톤을 높이지 않고 그냥 조금 조용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번에 진짜 블리츄잉 풍년이에요. 이제 변신이 되는 블리츄잉이 이렇게 썬더워리어, 이제 블랙맘바 회사의 라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제품이랑 이제 제타토이, 토이월드 산하에 있는 제타토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블리츄잉, 이 두 가지가 이제 변신이 되는 블리츄잉 제품입니다. 이제 범블비 무비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일단은 저는 제타토이가 소식이 나오기 전에 블랙맘바 제품, 이 썬더워리어 제품이 먼저 나왔어가지고 이제 십덕갤럭시 사장님이 공동구매로 진행해주신 블리츄잉이고 빠른 배송, 안전한 포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2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50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가볍지 않아요. 크기가 아무래도 조금 큰데 이제 발바닥 같은 경우는 거의 통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합금 부분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다이캐스트 모델이라고 이제 박스에 적혀 있어요. 어쨌든 이 범블비 무비에서 나온 블리츄잉 제품이 이렇게 변신이 되는 제품, 솔직히 나와줄 줄 몰랐습니다. 물론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있어요, 변신이 되는 블리츄잉은.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제품에 동봉된 파츠로서는 이렇게 캐논 한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범블비의 목소리를 아사갔던 이런 파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흡사 3A 블리츄잉이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이게 아무래도 조형상으로는 제타토이 제품이 더 낫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다른 거 말고 제타토이가 나와서 이제 제타토이 제품으로 더 갈아타려고 했는데 이 날개 각도 보고 반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타토이 제품은 날개 각도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수정본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수정본 돼서 이렇게 접어준다고 해도 이 날개 뒷부분, 이 라인이 아무래도 제타토이랑 블랙맘바 제품이랑 완전 달라서 저는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허벅지 부분이 조금 얇아 보이는 거는 있어요. 근데 뭐 모든 제품이 장점만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파츠는 이렇게 볼관절 뽑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볼관절 심어져 있어요. 이 볼관절을 안으로 넣어주면서 여기 이제 조인트 구멍 맞는 곳에다가 이 조인트 이쪽에 있는 거 딱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이렇게 캐논을 장착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이 독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볼관절 똑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장착해줄 수 있고요. 독심 같은 경우에는 끝에는 살짝 연질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끝에는 힘주면 좀 부러질 것 같은 플라스틱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좀 만지실 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제품 자체가 도색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진짜 3A 블리츄잉처럼 그런 기름때 낀 도색들이 너무 잘 들어가 있고 디테일적이나 이런 기계적인 표현들도 잘 해준 것 같아요. 진짜 언뜻 보면 3A 제품 같습니다.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변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 제품 가까이서 보면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버튼 누르면 이렇게 LED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산소통 같은 거, 호흡기 같은 것도 각도가 내려가 있게 3A처럼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잘생기게 들어갔어요. 제타토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흡기 같은 게 이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봐서 조금 망설여졌는데, 그리고 블랙맘바 블리츄잉의 좋은 점이 이렇게 마스크를 뗄 수 있어요. 이 호흡기 마스크를 이렇게 떼면 이렇게 맨 얼굴이 나오는데 조금 스타스크린 같은 얼굴?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맨 얼굴도 근엄하게 잘 나와 있지만 블리츄잉은 역시 이 호흡기 같은 마스크가 훨씬 더 멋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다시 씌워줄 거고요. 이런 표현도 정말 녹슨 표현이나 기름 떼낀 효과 이런 거 정말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어깨 파츠는 이제 3A나 이제 CG 같은 걸 많이 따라해주려고 했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고요. 이런 캐노피가 앞부분으로 가슴 쪽으로 오는 부분, 진짜 멋있게 잘 따라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좋은 게 이런 데칼들이 들어가 있어요. 먹선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제 3A 블리츄잉에서도 없었던 이런 데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그런 기분, 조금 심심한 게 덜한 기분,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목쪽 안쪽에도 조금 기계적인 표현 넣어줬고요. 캐노피 주황색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걸 따라해주네요. 이게 또 포인트라고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따라해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야, 그리고 다리 쪽 이런 기름때 끼인 효과. 그러니까 도색들이 워낙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는 아무래도 3A보다 조금 떨어져도 도색이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기계적인 표현은 덜하죠. 그리고 다리도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발가락, 이 발가락을 진짜 제대로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쪽 안쪽 이런 기계적인 몰드 표현 잘 해줬고요. 그리고 날개에 이런 미사일 같은 것도 잘 표현해줬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빼가지고 뭐 미사일 놀이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바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뭐 옆모습도 뭐 거의 등짐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야,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다리. 아, 허벅지가 조금 얇아요. 이 허벅지만 조금만 더 두꺼웠어도 와, 진짜 끝판왕 블리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변신이 되는데 이 정도 조형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도색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도색이 조금 많이 묻어나와요. 이게 기름때 표현을 해줬는데 진짜 기름을 처발처발한 것처럼 도색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손이 조금 더러워 보여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날개를 접은 부분들이 보이고요. 이런 기계적인 표현 조금이라도 따라해 주려고 이런 엔진 같은 거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품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변신하고 로봇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적인 표현,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뒤집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돌려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뒷부분도 기름때 낀 효과, 대신에 다리 짐이 조금 많네요. 여기서 좀 많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날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관절 하나로 지탱이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낙지가 올 수 있는 점, 날개의 이렇게 상하 각도는 나사로 조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워져도 다시 조일 수 있는 점, 그런 점 괜찮고요. 뒷부분 날개 접히는 거는 이 조그만 힌지 하나로 이 큰 날개를 다 지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손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아, 진짜 이 친구 디테일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날개 각도부터 기름때 낀 효과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줬고, 이 썬더워리어 SX-01 블리칭 제품의 이제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목이 조금 짧기 때문에 얼굴 가동성은 조금 이렇게 360도 가능한데, 이제 위아래를 쳐다보는 게 가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안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까딱까딱도 가능하지만 이제 위아래 가동이 조금 제한적인 점, 그리고 여기 밑에 이런 부품들이 조금 움직여지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을 이렇게 또 들 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요, 요놈들이. 그리고 이렇게 벌리는 것은 라쳇 관절로 되어 있어서 되게 많이 들어지게끔 설계를 해줬고요. 이렇게 회전 관절 같은 경우에는 라쳇은 아니고 360도 돌릴 수 있는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두박근에서 360도 돌릴 수 있고, 여기 팔꿈치 위에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쳇이 아니고 그 다음 접히는 관절이 라쳇 관절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뚝 있는 데서도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요 정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와, 전지가동을 넣어줬습니다. 전지가동 엄지 볼관절로 이렇게 다 앞에서 한번, 두 번째, 그리고 끝에서도 접어줄 수 있고요. 여기 검지나 다른 손가락도 한 번, 두 번, 그리고 끝에 한 번 더. 그래서 손가락도 되게 고급스럽게 많이 헐렁거리지 않는 그런 전지가동선을 넣어줬기 때문에 포징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진 않아요. 뒤에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피해주고 앞부 라쳇관절인데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부품만 피해주면은 뭐 요 정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벌리는 것도 라쳇관절, 이중 라쳇을 넣어줬네요. 그래서 옆으로도 꽤 많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인데, 여기 위에 부품 때문에 너무 극한의 가동까지는 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한번, 그리고 밑에서 살짝 이렇게 접혀서 무릎은 거의 다 접힌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와, 이런 변신 가능한 제품에서 이제는 거의 다 이중관절을 넣어준 게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신이 가능한 제품들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회전 가동은 없고요.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회전 관절은 없습니다. 이 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이 축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발바닥 전체를.
아,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면 어쩌나 했는데 당연히 합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 발, 여기 회색 부품들이 다이캐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랑.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블리츠윙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거는 트랜스크래프트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거는 3A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3A 블리츠윙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런 발가락 표현 같은 거나 날개 각도, 아무래도 확실히 디테일이나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요. 변신이 되는 제품치고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따라해준 것 같고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썬더워리어 SX01번 블리츠윙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힌지, 경첩이라고 하죠. 힌지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파손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플라스틱 재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제가 조금 처음 변신이라 막 다루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백화현상 같은 건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 변신하면서 힌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마스터피스 그 비스트워즈 메가트론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펜즈토이즈의 로드킹 모터마스터 제품을 변신하는 그런 기분? 진짜 되게 많이 접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냥 다 접혔던 게 펴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이 제품 제일 처음에는 팔을 먼저 빼줄 겁니다. 여기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있어요. 이 조인트를 살살살 이렇게 빼주면 안쪽에 힌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힌지 또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 쪽, 여기 안쪽에 조인트 두 개 껴져 있는 거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런 데 자꾸 빼면 부러질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손가락 넣어서 조인트를 이렇게 딸칵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터빈을 안쪽으로 꾹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부스터 부분은 이렇게 세로로 올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은 이렇게 먼저 연결시켜준 다음에 살짝 내려주고, 여기는 앞쪽까지. 와, 이게 다 이중인지예요. 거의 다 이중인지로 다 접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들어서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풀어준 다음에 가슴 앞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서 여기도 이중인지, 이중인지 끝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안쪽으로 넣을 때 조금 더 편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가져와 주면서 앞쪽에 있는 이 콕핏 부분을 빼준 다음에 안쪽에 여기 이제 비행기 기수 부분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싹 빼줍니다. 힌지 이용해서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캐노피 부분은 올리고 돌려서 뒤로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부품은 이제 이렇게 반대쪽으로, 야, 이렇게 비행기 껍데기 부분이 나오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이 얼굴 쪽은 빼지 않고 딱 이런 모양이 되게끔 고정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고요. 모양 맞게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접은 부분 이렇게 힌지를 끝까지 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으면서 안쪽으로 넣어줘야 이 부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쑥 넣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펴주면서 안쪽으로 부품 먼저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힌지를 쭉 펴준 다음에 가운데 고정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 다시 맞춰주고 앞쪽 이렇게 껴주면 벌써 비행기의 앞쪽 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더워크 모드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 부품을 여기 힌지 이용해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로봇으로 돌릴 때도 이쪽 조인트랑 여기랑 맞아야 이 어깨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 부품은 이 빨간색 이 부품을 이 핀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떼서 슬라이드해서 위쪽 조인트에 맞게끔 딸칵 하고 눌러주고요. 여기 어깨 부품은 다시 이런 식으로 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부품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꾹 눌러주고, 여기 날개 같은 경우에는 힌지 이용해서 옆으로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들어주고, 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어주면서 부품을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살짝 돌려서 여기 살짝 몰드가 있는 흰색 부품이 이쪽 여기 힌지 있는 부분 이쪽으로 올라가게끔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금색 부분이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걸 이런 식으로 딱 접어주면 되고요.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여기 빨간 부품 먼저 딱 하고 떼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돌려서 빨간색 부품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검은색 부품 살짝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렇게 떼서 슬라이드해서 위쪽 조인트에 맞게 다시 꾹 껴줍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다시 돌려주고요. 돌려주면서 팔은 이 몰드 있는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색은 몰드보다 밑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빨간색 부품 다시 딱딱 하고 접어주고 힌지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완전히 접지 말고 이런 식으로 딱 접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다리를 해줄 건데 여기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이 다리가 안쪽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다리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 벌려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부품, 여기 빨간색 부품이 안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부품 돌려서 안쪽으로 다시 내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빨간색 부품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볼관절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품은 끝까지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이게 끝까지 펴지지 않으면 나중에 조립할 때 되게 애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딸칵 하고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고요. 여기도 바깥쪽도 딸칵 하고 이쪽 조인트랑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고요. 이 부품은 살짝 이렇게 반대쪽으로 올려줄 겁니다. 되게 덜렁거리는 부품들도 많고 힌지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어주면서 여기 부품 돌려주고요. 내려주고 여기도 올리고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바퀴 있는 쪽은 이렇게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펴주고 열고 바퀴 부분만 이렇게 돌리고 내려주고 접고요. 그리고 이쪽 회색 부품 자체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발목 안쪽에 있던 이 부품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떼가지고 올려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살짝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부품 걸리는 거 간섭 조심해주고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발꿈치 뒤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안착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꿈치 안쪽에 있는 부품 접고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요. 안쪽에 살짝 고정되어 있는 원형 조인트 있어요. 그거 살짝 빼주면서 옆으로 제껴주면서 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주고요. 안쪽까지 이런 식으로 접히면 돼요. 그리고 바퀴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품 이렇게 열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힌지 쭉 폈던 부품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큰 힌지는 안쪽으로 그리고 조그만 힌지는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해준 다음에 펴주고 날개 펴주고 이 반대쪽 이 부품도 이렇게 펴주고요. 왜 여기 안까지 이렇게 떼탄 효과를 넣어줬을까요? 오히려 손에 묶기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있던 부품 이 부품은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안쪽에 조인트 맞게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품이랑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뺐던 부품 이렇게 가지고 와 주면서 이런 방향 맞춰주면서 가지고 와 줄 거예요. 가지고 와주면서 이런 조인트들 맞게끔 꾹꾹꾹꾹 껴주고 여기 발바닥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끼는 큰 구멍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조인트 이 큰 거랑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딱 뒷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 끝에 힌지도 이렇게 살짝 펴주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면 됩니다. 와, 이 손가락 더러워지는 거 보이세요? 진짜 때가 많이 묻어나와요.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한쪽 다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쪽 힌지 큰 거는 접고 작은 건 바깥쪽으로 내주면서 이 부품 열고 반대쪽 부품도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던 이 부품 가지고 와주면서 끝에 있는 조인트 맞게 꾹 하고 눌러주고요.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면서 이 베이지색 8419 적힌 이 부품이랑 조인트 맞게 딱 하고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컸던 부품 이 축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큰 조인트 구멍이랑 안쪽에 있는 큰 조인트 맞게끔 방향 맞추면서 해주면 돼요. 껴주고
이런 모양 같은 거 살짝씩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끝에인지도 이렇게 펴주면서 저 조그만 조인트 구멍 맞게끔 딸칵 하고 껴준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이제 팔을 뒤집어서 여기 다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들어오기 전에 여기 팔 부품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떼서 반대로 넘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접혔을 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돌려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딱 접었을 때 딱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팔을 안쪽으로 넣어주면 되고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먼저 이렇게 떼서 뒤로 끝까지 넘겨주고요. 이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접었을 때 본인 쪽으로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이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줄 거고요. 방향 맞게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살짝 빼서 바깥쪽에 고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 다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팔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허벅지 뒤에 있는 부품 들어서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허리 부품 이용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가지고 올라와 줄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다리 안쪽으로 넣었으면 안쪽에 있는 조인트 꾹 그리고 뒤쪽에 있는 원 조인트 꾹 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팔에 힌지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안쪽으로 팔을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팔을 가지고 와주고 손은 이렇게 돌려서 엄지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끼리 팔에서 뺐던 부품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팔끼리 먼저 모아서 가운데 조인트 이렇게 딱 껴주고요. 팔은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딱 모아질 수 있게끔. 그래서 앞에 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날개가 많이 거슬리네요. 그래서 가운데 저 팔 조인트를 잘 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딱 조인트 가운데 껴주고 방향도 이런 식으로 잘 맞춰주고요. 나중에 이 날개가 껴지는 조인트 부분이 이 조인트이기 때문에 방향을 진짜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이제 조인트들을 다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쪽 뒤에 날개 조인트들을 이제 하나씩 딸칵 조인트 맞게 구멍에 맞게 꾹꾹 다 껴주면 되고요. 방향 잘 맞추고 보고 파손 안 나게 조심해주고 꾹꾹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인트들 다 벌어지지 않게 맞춰준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힌지 방향에 맞춰서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힌지 살짝 펴주면서 이렇게 방향에 맞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큰 날개를 내려줄 건데 여기 부품 이렇게 꾹 닫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꾹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 큰 조인트가 여기 팔에 있는 조인트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안 맞으면 이제 팔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여기 조인트 안쪽에 있는 거 딸칵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잘 맞춰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 끝에 있는 조인트까지 다 맞게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쪽 앞쪽에 있는 조인트 방향에 맞게끔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빨간 날개 이렇게 앞쪽에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 가지고 와주면서 앞쪽에 있는 이 큰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 이 바깥쪽에 있는 빨간 날개 이렇게 잘 조인트에 맞게 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뒤쪽 날개 이런 식으로 쭉 펴줄 거예요. 뭐 각도는 뭐 원하시는 대로 이쁜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날개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블랙맘바 썬더워리어 SX01번의 블리칭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진짜 비클 모드 자체가 화면상으로는 웨더링이 되게 많이 날아가 보이는데 진짜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고 기름때 절은 효과가 진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먹선들이 되게 많이 잘 들어가 있어서 입체감도 조금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캐노피가 따로 열리지는 않아요. 뭐 억지로 잡아 땡기면 뭐 요 정도? 이렇게 앞으로 열 수는 있는데 따로 안쪽에 이렇게 운전석을 표현해준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억지로 잡아 땡기면은 요런 식으로 부품 열리면서 열리긴 열려요. 이건 뭐 열리는 게 아니죠. 분해죠, 분해.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 제품 힌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부품들이 힌지로 펴지고 조립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힌지가 많음에도 보통 이렇게 이중힌지를 넣는 제품들이 이렇게 접거나 열 때 파손 위험들이 있거든요. 이게 각도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힌지를 조금 부드럽게 그냥 좀 세게 열어도 잘 열리는 듯한 그 정도의 설계를 해준 대신에 살짝 힌지가 넓은 만큼 빈 공간이 조금 보이는 것도 있고요. 야, 이런 데칼들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USAF 뭐 여기 비행기 표시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데칼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 위에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부스터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 밑면도 정말 깔끔하게 어떻게 로봇이 됐나 싶을 정도로 먹선도 진짜 변태스럽게 잘 넣어줬고요. 진짜 웨더링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때 효과가 대신에 손은 이렇게 엄청 더러워져요. 진짜 이거는 한번 변신시키고 이러면은 손을 꼭 씻으셔야 되고 조금 대충 칠한 것 같은 티가 나는 그런 웨더링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되게 기름칠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조금 밝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도색이 막 되게 완벽하게 잘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 이 부품 열어주면 이렇게 바퀴 나오고요. 여기 큰 날개 쪽도 보면은 여기 이쪽 부품 먼저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꺼내주고 여기는 다시 닫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반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바퀴 열어주고 닫아주고 전시를 해줄 수는 있는데 뭐 바퀴가 되게 엄청 잘 굴러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한 거는 이제 제타토이 블리츠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3A 블리츠윙 같은 경우에도 날개 각도가 조금 이런 대각선식으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도 근데 이제 제타토이 같은 경우에 일직선으로 쭉 뻗어져 있는데 블랙맘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 해주려고 한 모습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블랙맘바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놔둬도 솔직히 어색하지 않아요. 이런 기름때 도색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진짜 만족합니다. 일단 변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막 재밌는 변형은 아니에요. 나중에 오밀조밀 다 맞춰졌을 때 그 쾌감은 조금 있는 편인데 좀 힌지들 펼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단차 맞추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단차 맞추기도 조금 쉬워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클 모드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쪽 큰 미사일은 따로 안 빠지는데 여기 작은 미사일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미사일 날리는 그런 연출도 해줄 수 있고요. 일단 데칼들이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날개 같은 경우에나 그리고 먹선도 정말 더럽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평상시대로 말하느냐고 막 제품에 대한 막 호응 이런 게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잘 나온 제품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타토이랑 나중에 나오면 비교해보고 이 블랙맘바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맘바 썬더워리어 SX01번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